It would pass through interrogation room. 취조실로 또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관찰하는 방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범죄자가 자기를 보고 있는 증인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밀고 한 사람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구조죠. 그래서 if와 were가 나와 있는 가정법 문장까지도 잘 체크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썼으니까 칠판 좀 같이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빨간색 문장만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내려옵니다. 자, 관찰하는 방, 우리가 관찰하려는 그런 관찰 대상의 방이 어두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냐? 조명이 그럴 리는 없지만 켜지게 된다면, 어떤 사실의 반대로 켜지게 된다면 그 빛 중 일부가 취조실로도 또한 스며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럼 취조실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취조실 안에 있는 사람이 너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잘 기억해 두시고, 기본은 어렵고 이 파일이 엄청 크잖아요. 그 이유가 있겠죠? 제대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문은 여기까지 진행해요. 문법이랑 어휘랑 단어랑 이런 것들 다 공부해 두셔야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글은 역대 시험에서도 여러 번 서술형으로 출제된 바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기출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 꼭 있죠? 그거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확인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 특히 이런 그 integration room에 대한 취조실에 대한 방법 혹은 그런 과학적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글은 어휘 추론으로도 혹은 제목 추론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제대로 공부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10강의 마지막 3번이었습니다.